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블루베리 가지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편의 블루베리 가지치기와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독자분들께서 나무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동영상 촬영을 세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베리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가지치기 하기에 앞서서 먼저 농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하는 염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염두 판단의 기준은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블루베리를 키우다 보니까 블루베리는 뭐 사람이 키운다는 것보단 도리어 자연이 키운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은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자연 환경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빛과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가지치기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자, 블루베리 가지치기 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나무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고 무엇을 자를 것인가 염두 판단한 다음에 자를 때는 아래쪽부터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자르는데 첫 번째는 아래로 처진 가지는 무조건 잘라야 합니다. 이렇게 처진 가지는 잘라야지 여기 열매가 열면 이게 축 처지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과일이 달립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래로 처진 가지, 이렇게 아래로 처진 가지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전체적으로 자르는 분량은 이 결과지의 절반 정도를 자릅니다. 결과지라고 하면 이제 열매가 열리는, 즉 끝에 꽃눈이 달려있는 그런 가지를 결과지라 하는데 이 나무에서 한 절반 정도의 결과지를 자르겠다 그러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블루베리를 주문한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크고 좋은 과일, 크고 맛있는 과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크고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가지치기 하지 않았을 때 이 나무에서 한 1kg가 달린다고 했을 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1g짜리 1000개가 열릴 겁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3g짜리 한 300개 정도 연다는 얘기죠. 그래도 전체적인 무게 차이는 큰 차이가 없고 도리어 크고 좋은 과일이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편합니다. 따라서 농부는 잘 생산해서 좋은 과일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가지치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온 신초 중에 세력이 약한 이런 얇은 가지는 잘라줍니다. 얇은 가지는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얇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얇은 신초는 자른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거 자른다. 두 개 중에 약한 거 잘라준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자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관계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 나무에서 생산되는 과실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낱개로 파는 게 하나하나 사과나 뭐 어떤 과일처럼 수박처럼 하나하나 낱개로 파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도 소득에는 무게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뻗은 가지, 결과지 중에 15cm가 안 되는 짧은 가지, 짧은 결과지는 잘라줍니다. 안에 있는 건 잘라줘야 합니다. 안에 있는 건 자르는 이유는 어차피 빛과 바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상충성이 좋은 과일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뻗은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잘랐습니다. 여하튼 주축지를 자를 때는 최대한 하단부를 잘라서 곁가지가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 동영상 앞부분 가지치기 하기 전과 가지치기 하기가 끝난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자른 이 전과 후를 비교해서 독자분들께서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으로 응원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